양주환 선의 경기를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정말 전통의 라이벌 인천과 경 먼저 홈팀 인천현대전철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4백 장슬기, 신다명, 김도현, 신보미 그리고 김민정 골키퍼입니다. 3선에 이영주, 이세은, 이민아, 최전방 최우리, 최우정, 네넴이 나오겠습니다. 원정팀 경주한 수원입니다. 윤영글 골키퍼, 4백 이은지, 김혜영, 손다슬, 서아리, 3명의 미드필더 아스나, 손윤희, 박예은, 최전방 나희, 여민지, 이네스가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8년 동안 왕자를 지켜왔던 최강자 인천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도전자 경주가 만났습니다. 화면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경주입니다. 네, 풀백의 위. 이번에 좋아요. 뚫어냈습니다. 직접 치고 올라가요. 장슬기 살려냈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잡아내는 윤영길. 네, 이번에 왼쪽 측면 장슬기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이동을 해주면서 공격하다 하지만 경주의 수비 블록이 두텁습니다. 돌아섰고 최우정 원거리 슛! 벗어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뒷공간 노출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인천 네넴 안쪽으로 주고 들어갑니다. 네넴 좋아요. 이어받았어요. 네넴 박스 안쪽! 네넴! 굿잘됐습니다! 그리고 잡아내는 윤영글. 그렇죠. 네넴의 슈팅 과정에서 사실 또 최우정 선수에게 볼이 흘러갈 수... 위쪽으로 올라간 상황이면은 사실 이영주 선수에게 부담감이 굉장히 가중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뒷공간 좋아요. 잡아냈습니다. 장세기 크로스 뒤쪽. 이민아 슈팅. 이민아 정면. 이민아의 슈팅이 약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슬기 선수가 이제 오버래핑을 해주는 상황이라면은 중앙 손윤이 서아리 쪽으로. 서아리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여민지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가 이제 우측면에서 이제 여민지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네. 여민지 선수의 헤더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두 팀 모두 세컨볼 집중력에 대한 부분 가져가야 됩니다. 손윤이 슛! 잡아냅니다. 김민정. 네. 굉장히 좀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좀 먼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손윤이 선수가 낮고 빠른 슈팅을 통해서 한번 상대 올라오는 신보미 태클로 막아냈지만 따내는 최우정. 최우정 크로스 안쪽. 여기서 크로스 안쪽. 슈팅 타이밍 여기서 네. 잡아내는 윤영길. 그렇죠.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이민아 선수가 골문 앞에서 너무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나이까지 경주는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 오른발로 최우정. 네. 윤영글 정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최우정 선수의 프리킥은 앞쪽으로 이제 잘라 들어가는 동료에게 연결이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네넴 네넴 힘싸움 네넴 올려줬습니다. 잡아내는 윤영글. 지금 최우리 선수였군요. 네, 일단은 뭐 좀 포지션을 좀 바꿔주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최우리 선수가 다시 한번 더 과감한 돌파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이은지 선수가 끝까지 잘 지켜줬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크로스까지 가져가는 최우리 선수의 능력이 또 돋보였던 그런 상황이죠. 이은지 의도를 가지고 오늘 경기장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주의 역습 안쪽 투입 여민지 터치. 그래도 이네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손윤이 쭉 넘어졌는데 네. 단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정을 내린 주심이고요. 네. 이민아 어깨 싸움. 지금은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보미 선수와 손윤희 선수의 경합이었거든요. 네, 뒤쪽에서 신보미 선수가 조금 손윤희 선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손윤희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주심은 큰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라이벌전 이런 빅매치들에서는 훨씬 더 이제 판정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지금 경주 수비에서의 미스. 그렇죠. 이번에는 윤영글 선수가 조금 판단에 있어서 아쉬운 판단이 나왔고요. 그 장면에서 최우정 선수가 끝까지 집중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었는데 네. 여기서 손다슬 선수와 윤영글 선수의 사인이 확실하게 맞지 않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경주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는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싸움 굉장히 또 재밌게 지켜볼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전반전을 잘 파악해서 이 인천 현대제철 이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경주, 오른쪽이 인천입니다. 네, 일단은 뭐 두 팀 보이는데 일단은 서지현 선수의 이제 모습이 보이네요. 아 좋아요. 오른쪽 측면 안쪽 들어갔고 슛! 잡아냈습니다. 윤영길. 그렇죠. 반대편으로 한번 크게 열어주는 패스를 시도했던 이민아 선수인데 이번에도 그 크로스를 윤영길 선수가 너무나도 정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앞쪽에서의 체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도 장슬기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뒷공간 패스! 박태주 어허! 다시 한번 정면! 네, 두 팀 모두 지금 확실히 변화를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장슬기 선수의 오버래핑. 슬기 슈팅! 수비에게 막혔고 다시 중앙으로. 먼 거리인데 때려봅니다! 윤영근이 잡아냈습니다. 아 이번에는 굉장히 또 높은 위치까지 이동을 해줬던 신보미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인천현대제철 선수들 굉장히 또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보미의 슈팅 날카롭게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최유리 좋아요. 왼쪽으로 열어줬고 슈팅! 아하. 위쪽으로 떴습니다. 손하연의 슈팅이 위쪽으로 뜨고 말았어요. 사실 이 자리 손하연에게 걸리면 정말 이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손하연 선수가 왼 때문에 네.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찍어줬습니다. 헤더 머리 맞고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이번에 인천이부터는 확실히 이제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안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오늘 경기에 이제 속도를 차이로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장슬기의 슈팅 바깥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오른발을 과정들이 확실히 더 중요하거든요. 이세은 프리킥 짧게 연결. 이영주 다시 이세은. 오른발로 낮게 올려줬습니다. 여기서 여기 됐고 슛! 골! 최우리의 득점! 아 이번에는 이세훈 선수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오른발 크로스를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주 선수들이 타이밍을 조금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세컨 볼 확실하게 최우리가 마무리를 해내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우리가 결국에는 이 답답했던 경기 흐름 속에서 반점을 찍어줍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경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서 밟아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최우정 선수가 확실히 앞 전방에서의 힘을 통해서 지켜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세현 선수의 크로스를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최우리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요. 네. 최우리 선수도 역시나 이 장면에서 놓치지 않고 마무리 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리가 윤영근을 상대로 그냥 강한 슈팅을 통해서 뚫어냈습니다. 그렇죠.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이제 슈팅을 시도를 하면서 일단은 정확도보다는 힘이 실린. 제가 이세훈 선수 오늘 인터뷰할 때 세트피스 어떻게 준비하냐, 어떻게 준비했냐 물어봤을 때 그냥 준비한 대로. 남은 시간 숙제로 남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중앙에서 여민지. 왼쪽으로 연결 나희 박사죠. 나희의 슈팅! 슛! 골! 하지만 오프사이드. 네, 여민지 선수가 나희 선수에게 패스가 나가는 순간 나희 선수가 조금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경주 한 차례 인천의 골문을 흔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지금 약간 앞서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신보미 선수의 위치가 이제 나희 선수 왼쪽 이민아 뛰어갑니다. 이민아 박스 안쪽 뒤쪽 최유리. 최유리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유리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최유정 오른발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최유정 선수도 확실히 오늘 따라가요. 중앙에서 서아리 다시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올렸습니다. 아스나 선수는 앞쪽에서 인천은 조금 더 다음 타이밍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주가 한 명의 선수가 많거든요. 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 흘렀습니다. 박스 안쪽 한번 접어놓고 슛! 옆금을! 아, 이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김상은 선수가 이 볼도 김나래 선수에게 연결되고 마네요. 네, 그대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2021 WK리그 7라운드 인천 현대제철과 경주 한수원의 경기, 인천이 최유리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